지켜줄 우리의 안전의식 민생구청장 사람 바로 진교훈 기호 1번 진교훈 대학교를 가져도 아깝지 않은 1번 진교훈 강서구가 전부인 사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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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진교훈 1번 진교훈 진교훈 안심 진교훈 1번 강서구 지켜줄 사람 가짜가 많은 세상에 1번 진교훈 믿을 사람 바로 진교훈 기호 1번 진교훈 대학교를 가져도 아깝지 않은 1번 진교훈 강서구가 전부인 사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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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 진교훈 확실하게 진교훈 네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때는 확실하게 용해인 네. 우리 원님 빨리 앉으셔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방선거 마지막 집중유세 4위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띠네요 제가 주말에도 와서 마곡나루에서 4위를 봤었는데 그날 참여하신 분의 한 5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상가에서 또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 가운데 쪽에 지금 서 계신 분들이 쭉 계시는데 그 뒤쪽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 계시는 분 기준으로 딱 세 줄만, 딱 세 줄만 좀 앉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앉아주세요. 조금 뒤로 물러나 주시면은 앉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앉는 도중에 제 왼쪽, 네, 거기 지금 화단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안 추우시죠? 할 때는 확실하게. 한 줄.
네, 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해받습니다.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 저희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희 새를 잡고 진경 후보 당선을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야 되겠죠?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우가 원말입니까? 제가 토요일에 강서구에 화곡 1동 전체를 2시간 동안 돌아보니까요, 시장에서도 우리 진경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느끼시죠? 정확하게 30분 뒤 오후 6시가 되면은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0시간 남습니다. 1시간에 1%포인트씩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면은 본선거 날 53% 가까운 투표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저도 요즘 강서 쪽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꼭 좀 전화 좀 돌려주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길엔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네, 인근의 상가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강서구, 네, 상인분들 매출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행사 시작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저 진경이 이 다짐과 약속의 의미로 큰 줄 한번 올리겠습니다. 본인의 규책 사이로 발생한 보궐선거 자당의 후보를 추천한 국민의힘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운동장에서 관측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가 뜨겠다고 운동장에 다시 뛰어든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원칙이 이기느냐 원칙이 이기느냐 싸움, 진실이 이기느냐 거짓이 이기느냐 싸움,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 권력이 이기느냐 싸움. 여러분의 힘찬 한 표로 오늘 집중인사 시작해보겠습니다. 큰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고깃집에서 보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두, 네, 저기서 응원 주시는 분들께 또 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석 줄만 더 앉겠습니다. 제 앞자리로, 네, 조금씩만 뒤로 좀 물러주시면은, 네, 석 줄 앉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좀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 분들 촬영 도중에, 네, 주변 분들 잘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선거를 앞장서서 함께 뛰고 계시는 네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서울시장 위원장님과 강서 3단배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에는 한정의 진성준 강선 의원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 가운데로 네 분 손 한번 잡으시고. 자, 마지막 우리 본선거 투표하고 대표하는 날까지 끝까지 뛰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솔직히 다 한번 한번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 한꺼번에 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홍인표 대표님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님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쭉 일어나서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앞으로 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와 함께 연대를 해주고 계신 당의 대표님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며칠 전 여가위에서 김행 장관 후보를 김행명식에 만들었던 요게이원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한창민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승기가 온 거 맞습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감 놓치면 안 되겠죠? 마지막까지 한 발음만 더 뛰어야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잠시 진행과 관련된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정청래 박천대 최고위원님 두 분 발언을 드릴 텐데 먼저 좀 준비를 두 분 해주시고요. 선거 연대를 결의했던 방금 소개를 해드린 용혜인 대표님과 한창민 공동대표님 두 분 발언을 이어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최고위원이신 서영주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이렇게 발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언 이어질 때 경청해 주시고 힘찬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진경이고 진경이 정청래입니다. 홍익표가 진경이고 진경이 홍익표입니다. 여러분, 진경은 연어 세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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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굴은 다르고 목소리 도 다르지만 진경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리 보아도 진경훈이고 저리 보아도 진경훈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강서구청장 맡길만 합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기왕 이기려는 거 크게 한번 이겨봅시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 표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유세가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지 말고 주변에 분식집, 고깃집, 카페, 맥주집 몽땅 다 가시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곳 강서구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진경훈이 승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올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진경훈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엊그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일전 축구 다 보셨죠?
이겼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심정 그대로 진경훈 후보가 내일 모레 압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폐색이 짙었는지 저도 조금 주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겨도 크게 기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진조는 진짜 백이 진짜 강사 일꾼입니다. 며칠 전에 연습 한번 했죠. 진경훈 삼행시를 진경훈 후보의 의의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 진짜 강서 사람, 진짜 일꾼 진경훈! 교! 교훈적인 삶, 성실한 사람! 훈! 훈훈하게 생긴 훈남! 훈풍을 불러올 사람 진경훈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경훈, 진경훈, 진경훈.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있을 보궐선거 앞두고 이 자리에 모이니 어떻게 마음이 절박합니까? 우리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호 1번 민주당 진경훈 후보를 여러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목소리로 밤마다 강서구에 왔습니다. 어제는 까치산역에, 그저께는 마곡에, 그저께는 화곡에, 그 전에는 팔산에,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식당 입구에서 기호 1번 민주당 진경훈 외칠 때 장어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부김치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주가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좋은 진경훈 후보 우리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가슴에 넘쳐나면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발산에, 화곡에, 까치선에, 강서구 골목골목마다 다 진경훈 후보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모레 있을 이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 표가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까부눈하고 모자 쓰고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자는 세표 모자라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표 모자라다 이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 다니면서 이 기운을 오늘도 내일도 발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경훈, 진경훈, 진경훈. 여러분, 진짜 후보, 19년 강서주민, 33년 경찰청에서 민중의 지팡이로 일하고 하나의 하자와 흠도 없이 검증된 일꾼 진경훈을 반드시 내일 모레 압승하게 하셔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여러분 심판하는데 전세가 되어주시고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 미수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우리 국민들께 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잠깐 계시고요. 네, 두 분 최고위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구청장 선거가 대선 선거 같습니다. 제가 대선 이후에 무대에 서서 마이크 잘 안 잡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쉬웠던 것들,
그때 안타까웠던 그 한 표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내일 국정감사 준비하다가 중간에 뛰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와 함께 연대해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드렸던 용혜인원님과 한창민 대표님, 무대 이름을 써서 공동연대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수일간의 논의 끝에 강서구의 민생을 책임질 진짜 일꾼, 큰 일꾼 우리 진교원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으고자 정책 협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음을 강서 구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네,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함께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는데 여기 계신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가 얼마나 좋은 후보인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 살림살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과학지인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격을 올리고 자긍심을 올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R&D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것이 네이처지 제목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국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적인 안보 통상에까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중장기적 성장 동력인 R&D 투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만용을 부리는 대통령, IMF 때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상식적인 정권입니까, 여러분? 부자 감세로 수십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나니까 나라 재산들 쌍값에 대기업들에 팔아치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까 코로나 쇼크 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많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부 것이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난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저할 나위 없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곁에서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조차 어렵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 맞죠, 여러분? 네, 국민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추석 차례상에 사과 하나를 올리기가 힘들어서 차례를 못 지냈다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민생 챙기기만 해도 바쁜 와중에 오로지 이념 전쟁 그리고 정적 죽이기 위해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곳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빨리 특별법 보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정치가 힘을 들여야 한다. 특별법 개정하자 야당이 아무리 말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A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BM, Anything but 문재인. 이전 정권과 반대로 할 거다.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모습입니다. 철진한 이념 전쟁을 밀어붙이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정기관들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내뱉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무도한 정권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바로 그 정권 심판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구민들이 이미 투표장을 찾아주셨고 본투표일에도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나까지 나가서 투표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고 주권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정권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역시 주권자뿐입니다. 비리 공무원 출신을 그것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곳 강서구에 구청장 후보로 내세운 것도 잘못이었는데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불과 몇 달 만에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면서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그런 정당과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뻔히 재산 공개하면 다 드러날 내용인데 20억 넘는 아파트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강서구에서 월세 산다고 구민들을 호도하는 사람이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서구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진경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돌릴 때 우리 개혁 세력은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이전의 상태를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분명한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실천해 내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곳 강서구에서 진경훈 후보가 강서구민들에게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바로 그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계기를 이곳 강서구에서도 함께 해내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진경훈 후보가 강서구를 넘어서 서울시를 바꿀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이곳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 무도한 퇴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강서형 기본소득의 실현을 함께 해내기 위해서 힘 모으겠습니다. 진경훈 후보를 강서구청장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 연호하셨나요? 네, 기다렸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20년 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함께했고 노회찬 대표님과 10년 이상 좋은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밀고 나왔는데 진보정치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 준 그런 나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 책임에서 저희들도 그 책임이 작지 않다 생각해서 가슴 아픈 1년 반을 지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함께 더 좋은 진보 정당들이 연합해서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롭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그런 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저희 정청래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입담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 용혜인 상임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나니까 원래 안 떠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한창민을 연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교훈 한번 세 번 외치십시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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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한창민이 누구냐? 사회민주당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당이냐? 우리 국민들, 우리 강서 주민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회적 약자도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회찬 대표님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실천해왔던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신생정당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명도 그 이름표도 낯설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이 꿈꿨던 국민복지국가, 그 길을 열었던 사회민주당의 깃발을 대한민국에도 강력하게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대선처럼 이 넓은 공터에서 진교훈 후보와 민주당이 좀 더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밀고 나겠다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무지하고 무능한 세력들이 검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를 만들고 골목골목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무너지도록 벼랑으로 또 밀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틴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존경받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 여기 계신 진교훈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아니 사실은 뒤에서 윤석열 정권이 만든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다시 만들겠다는 이 김태우 후보와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번 선거는 검찰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진교훈과 김태우의 한판 승부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요,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요, 민주주의와 반민주 세력의 싸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진교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이 선거를 꼭 승리해 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여기 기본소득당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저 또한 정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또 온갖 이야기가 제 뒤에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당 한 당의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국민을 믿고 신뢰와 연대로 민주개혁세력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앞으로 나가야만 정치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정치가 실망해서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교 후보님 여기에서 지지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교 후보님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국민들한테 꼭 투표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교훈 대표님의 공약집을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걸린 프랑카드를 보고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재명 대표님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국민들의 마음을 품어안기 위해서 당당히 걸어오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희망이 한 뼘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이재명 대표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진경 후보와 함께, 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앞서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돌려게 콤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대를 해주신 용혜인 의원님과 한창민 공동대표님 말씀 중에 경상에서 이 자리를 찾으신 이재명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후원에 위로해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동지들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들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넘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보복과 갈등으로 정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출발이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의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단합해서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가 진보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증명합시다, 여러분.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강물도 결국은 빗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경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홍익표 대표님까지 모시고 세 분 모셨는데, 혹시 휴대폰 애플을 한 번씩만 좀 다 켜놔 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한번 휴대폰 애플을 한번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함께 손 들고 이번 강서구 정당선거 승리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각 건물에서도 많이 응원들 해주고 계신데, 네, 혹시 여유가 되시면 조금 조심하셔서,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님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돼서 100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 힘찬 응원과 함께 대표님 100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우리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표님 연설의 중간에 있어서 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좋아하는 최고위원 두 분이 계시죠? 서영규 의원님과 장영태 의원님, 두 분의 최고위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김건희가 아무리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더 강해져서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이 아직 차에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더 힘내라고 제가 이재명 대표님 하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저희 지역구 녹색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 퇴원하기 전에 가서 우리 박홍근 의원과 함께 이곳으로 모시고 온 장군입니다, 여러분. 녹색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다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건강하게 더 잘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녹색병원에 연락하고 녹색병원 원장님 만나고 간호사 만나고 다 해서 확실하게 보강해 드렸더니 더 강해져서 왔으니까 진경훈 승리 만들어 갑시다. 아십니까? 오는 길 다 막힙니다. 강서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확실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번 시절에 제 소속 기관 중에 경찰청 차장이 직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하는데 진교훈 차장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던지, 범죄자를 확실하게 잡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확실하게 구해내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교훈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일 잘한 사람 진교훈. 아까 진교훈을 잘 모르는 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주민을 향해 가장 잘 웃어주는 남자가 누구라고요? 진교훈. 어머님 아버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강서구의 제주농장 어른도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건물주가 진교훈 뽑고 싶대. 건물주도 진교훈 뽑는데 나이든 나도 진교훈 뽑을 거야. 서영교 당신이 내 조카 며느리라 그러면서 진교훈 선전했어. 이렇게 하니까 승리합니다. 한 표 한 표 더 전화해 주십시오. 연락해 주십시오. 이제 10월 11일은 더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진경 뽑으신답니다. 제가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외우셨죠? 자, 여러분 외쳐 주십시오. 진격하라 진교훈. 교차라 윤석열을 진교훈. 훈. 헌포가 강서구와 대한민국에 불어라 진교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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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진경구와 함께 있는 정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표가 밥이고 투표가 돈이고 투표가 일입니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고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고 투표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경구와 강서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얼마 전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천 문체부 장관 임명한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김해인 장관 후보자는 또 쏙 뺐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하고 뻔뻔한 행동입니까?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선거, 바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진경 후보와 강서구 김태우 후보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 시민들은, 55만 자랑스러운 강서 시민들은 바로 천만 서울 시민의 천만 표를 가진 바로 한 표가 20표를 행사할 수 있고 대한민국 5,500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한 표가 100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틀이 남아있습니다. 천만의 서울 시민과 5,500만 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이곳 강서구로 모아주십시오. 진경 후보를 위해서 뽑아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막을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직 이틀이 남아있습니다. 이틀간 힘을 모아서
수요일은 8시까지 우리의 힘을 모두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민생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10월 강서구청장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힘차게 세 번을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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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우세요? 괜찮으시죠? 자, 저희가 이 상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기 회장님 댁, 여기 샐러디, 그리고 본죽 비빔밥 등이 입구가 거의 막혀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크게 밀어내기지 않고 참아주신 사장님들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운드랩에서 계신 분들 유리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네. 자, 민주당이 요즘 일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빨라졌습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왔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진교훈 후보 한번 세 번을 치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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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정성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잡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이 잘못 쌓여진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다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예, 바로 우리의 헌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이 10월 11일 진교훈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 진교훈! 진교훈! 근데요, 분명히 이 선거는 일꾼도 뽑아야 됩니다. 누가 일 잘할 건지. 그리고 누가 강서구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일꾼이 될 건지, 그리고 진짜 강서구에 진짜 강서구 사람으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계신 유권자 그리고 구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네, 나 앞에다 진교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진교훈 후보는 아까 우리 서영교 의원님 됐지만 저도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압니다. 보직이동하고 승진할 때마다 명단에 들어와 있어서 보면 이 사람 누구지? 하고 평판조회를 해보면 단 한 번도 진교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비리나 비위, 무슨 뭐 사소한 스캔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청렴한 사람이다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교훈 후보가 경찰청 차장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조직이 바로 경찰입니다. 이 경찰 조직에 차장까지 한다는 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경찰청 차장이 실제로 청장은 대표하고 있지만 안에 살림살이 인사관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경찰청 차장입니다. 지금 한 14만 되나요? 경찰? 그렇습니다. 예, 14만 되는 경찰을 그 조직을 관리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이면 강서구 한번 맡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 차장으로 14만 명의 그 거대한 조직을 깔끔하게 문제없이 관리했던 진교훈 후보에게 여러분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지나가는 과객한테 이 광속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를 자기는 거쳐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보궐선거에 갑자기 나온 후보가 그랬다면 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사람 1년 전에 강서구청장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1,000만 원짜리 월세 산다고요 아직도? 제가 돈이 없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럴듯한 전세, 제대로 된 전세집 하나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재산 그렇게 안 많아요.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자기 월급 갖고 살다 보니까 부인도 공무원입니다. 부인도 공무원으로 해서 두 분이 그냥 그저 그 자기 월급 갖고 저축해서 돈 모은 사람이에요. 강서구에 19년째 살고 있는 분입니다. 자, 누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분은 강서구가 발전돼야 자기도 돈 버는 사람이에요. 강서구가 잘 돼야 나도 좀 어떻게 그 노후가 좀 편해질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서구를 위해서 아 자기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강서구에 누구보다 국민들의 애환,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하고 청렴하고 역량 있는 후보 진교훈이 강서에 제대로 된 일꾼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선거는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잡는 선거,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 검찰을 앞세워서 무도한 정치하는 세력들에게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진교훈의 승리로 확실하게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원내대표 되고 난 이후에 일관되게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동해서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의도에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지 여의도를 전쟁터로 만들지는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많은 의원님도 함께 계시지만 그 어떤 윤석열의 선택에도 우리는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기조 계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 민주당,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알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세 살 벌을 80가지 한단 말도 있고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 우리의 뜻이 뭔지는 다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안 바뀌면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게 만들어야죠. 자 대통령이 바뀌게 하려면 이번에 진경훈 후보를 먼저 10월 11일 날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투표하는 국민이 그리고 투표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여기 계신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나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친척, 내 아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헤어진 애인한테까지도 이혼한 전 남편한테까지도 꼭 찍어달라고 전화했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여러분 이번 선거에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진경훈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이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투표장에 나가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진정성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진경훈을 당선시킬 겁니다. 자, 진경훈 세 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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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일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원내를 잘 이끌어달라고 홍익표를 빌리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후보님 힘드시죠? 오래 서 계시니까 잠깐 무대 밑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자 대표님도 잠깐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선거는 축제입니다. 슬프십니까? 즐거우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휴대폰 한번 빛 한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우리 마지막 순서 진경 후보의 연설을 듣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준비가 잘 된 후보 굉장히 배우는 게 빠르세요. 아까 춤추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빠른데 진경과 진짜 5번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를 지켜줄 우리의 안전의식 민생구청장 진경 따라오셔도 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자 사운드 내서 뛰시면 안 돼요. 진경훈 완전 진경훈 강성 지켜줄 거야. 대박 진경훈 지금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대박 진경훈 믿을 사람 바로 진교훈 기호 1번 진교훈 내 학교를 가져도 아깝지 않은 1번 진교훈 강서구가 전부인 사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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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진교훈 따라서 인거 진교훈 안심 진교훈 1번 강서구 지켜줄 사람 가짜가 많은 세상에 1번 진교훈
믿을 사람. 자, 장천명은 나오시죠. 같이 나오세요, 같이. 찐교 1번 찐교 훈. 약조를 가져도 아깝지 않은 1번 찐교 훈. 한서구가 전부인 사람. 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서구 청원 억거절 진짜 후보 누굽니까? 민주당의 출발점을 해서는 총선까지 달려줄 첫 주자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 진정 후보 큰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19년 강서사람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진교훈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국민들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오셔서 좋으셨죠?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참 좋죠. 저는 그런데 대표님이 연설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하실 때 큰 목소리로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울림이 더 크고 더 크게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 생각과 똑같습니까? 큰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이 자리에 병원에서 퇴원하시자마자 온 것은 이 얼마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담긴 의미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 작년 6월 달에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공직자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스타성 정말 기라상 같은 정치 선배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강서구 정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 보면 의외로 잘 안 떨죠. 왜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투표가 그저께까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다른 재보선 또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22.64%였습니다. 11만 3,313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교훈 후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신 걸 보고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더 큰 차이로 더 큰 격차로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기식 목소리로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진교원입니다. 한 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진교원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10월 11일 선거에서는 새로운 강서구청장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강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강서의 희망을 위해, 새로운 강서의 발전을 위해 기호 1번 진경훈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실망스러우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분노가 113,313명이 되어서 사전투표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상식이 이기느냐 물상식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선거는 원칙이 이기느냐 반칙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선거는 진실이 이기느냐 거짓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선거는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 오만한 권력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상식이 이기기 위해서 저 진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실이 이기기 위해서 기호 1번 저 진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원칙이 이기기 위해서 저 기호 1번 진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도록 기호 1번 진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구청장이 되면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 진교원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 발산역에서 10월 11일 여러분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이곳 발산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했다는 그 즐거운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저 진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10월 10일 자정까지, 그리고 개표가 되는 10월 11일 20시까지 여러분 모두가 진경훈이 되어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수요일까지 본투표가 나와있습니다. 투표율 몇 퍼센트? 80% 과하다. 53%까지만 만들어봅시다. 다들 전화도 해주시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는 꼭 식사하실 때 어디서? 강서구에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잠깐 좀 밑으로 모시고요. 네, 잠깐 두 분 모시고 저기 카메라 혹시 앞쪽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카메라 있으면은
요 무대 위에 석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대 위로 좀 옮겨주시고 저희가 두 분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마지막 그래도 저희가 집중유세 마지막 날인데 사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파란색 점퍼를 입으신 우리 앞에 의원님들과 여러 지도부층들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를 크게 정치는 국민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옹기종기 모여서 하트를 예쁘게 그려주시고 모여 계신 분들은 불을 좀 밝혀주세요. 자 우리 국민 마음에 하트를 보내고 여러분 마음에 빛을 보내게 자 환하게 좀 비춰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크게 그리면서 자 강서구 하면은 화이팅 진경은 화이팅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나옵니다. 자 진경은 강서구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자 그 상태로 5초 버티는 겁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 강서구에 누가 있습니까? 세 번, 다시 한 번. 강서구에 누가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들 앞으로 쭉들 나오세요. 자, 쭉 나와서 네, 우리 국민들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하고 대표님하고 네, 두 분 위로 올라가시고 자, 우리 의원님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저희 인사드리고 의원님들은 좌측으로 조용히 빠지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